잠깐 기도하시고 같이 우리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회개의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회복과 부흥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북한 동포들 구원의 씨앗을 뿌려서 기쁨으로 복음 통일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회개 집회가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 외에는 길이 없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할 자가 없음을 우리가 자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다 토설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회개 집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사망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 집회 내내 동안 코로나19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배방하는 모든 세력을 주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이 회개와 아버지 기도의 능력의 불길이 전국을 불태우게 하시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도함으로 모든 악령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뉘우쳐쫓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대한민국 북한 구원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루게 하옵소서. 성회를 시작하신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말씀은 이렇게 북한의 실체를 좀 영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이것이 우리 남한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회복과도 연결되어 있고 2,500만 북한 농부들 자유롭게 예수 믿는 복음 통일하고도 연결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통일된 우리 통일한국은 정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국가로 선교 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복음 통일은 김일성 주제상과 한국교회의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영상과 또 PPT로 쭉 해나갈 텐데 이런 실체를 잘 이해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에 좋은 자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북한 평양을 방문하시면 아마 주일에 봉숙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봉숙교회 전임 사역자였던 리성숙 당시 전도사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한 40초 내용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꼭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게 봉숙교회 리동숙 전도사의 공적인 대답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란 교회에 오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님이다. 예수 부활은 믿지 않는다. 우리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이제 기독교 전도사까지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는가? 그것도 외신 기자들 앞에서 한번 좀 우리 북한의 공교육을 보시겠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과서들입니다. 그 다음이요.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앞에 불을 조금 네. 여러분들
네.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이게 지금 밑에 잘렸는데 4학년 1학기 교과서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을 초등학생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요. 김정숙, 김일성의 처죠. 김정숙 어머님의 어린 시절 일주일에 1시간 배우고 김정일 일주일에 2시간 배웁니다. 초등학생들이 일주일에 5시간을 김일성 일가를 배우는 거예요. 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요. 소학교면 초등학교 됩니다.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3학년입니다. 3학년 58과를 보겠습니다. 네. 58과 보기 좋게 우리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우리 남력당의 세전설 생겼 때 구두닦이 소년들, 껌파리 소녀들 골목골목 모여서 기소말로 소곤소곤. 네. 초등학교 3학년들이 어떤 거 배우냐. 남력당은 남한입니다. 구두닦이 소년들, 껌파리 소녀들. 남한의 우리 소년들은 구두 닦고 소녀들은 껌 판다는 겁니다. 6.25 끝나고 이런 때가 있었죠. 60년대까지 우리 못 살았을 때.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도자 김수님은 시간을 주름잡는 축지법을 쓰신데. 축지법 다 아시죠? 축지법 누가 썼죠? 허경영 그러세요? 누가 축지법 썼어요? 홍길동, 손오공, 김일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일은 차별화시켜야 되니까 축지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이요? 신기한 축지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잠깐 새 무트로 변하고 100년 걸려 할 일을 한 해에 제낀데 신기한 축지법 또 한 번 쓰시면 땅속에 금은보와 줄줄 실려 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숲불처럼 솟아난데 이제 조국 통일 축시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의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여러분 이 축지법이요. 단순히 뭐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북한 상황을 살펴보면 뭐 북한 예를 들면 이 그 뮤직비디오에서도 축지법 노래가 나오고요. 국립합창단이 정기 공연할 때도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연합 집회에서 이 강의를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엄마 따라온 꼬마 아이들이 막 복도에서 뛰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노래를 금방 배워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지방에서 이제 이런 강의하고 올라오는데 차 안에서 제가 흥얼거리고 있어서 제가 무슨 노래 들으나 했더니 저도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천전선동에 능해서 아주 운율이 있고 잘 외워주고 아주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가는 이런 은율과 작곡과 이제 작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전 국민을 이렇게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배우지, 뮤직비디오에서 나오지, 우리말로 하면 노래방 가면 나오지, 텔레비 키면 나오지. 축지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다음 보겠습니다. 네. 네. 김일성 장군이 축지법을 비롯한 전신술, 장신술, 영신술을 마음대로 쓰시고 솔방울로 착탄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며 가랑잎 한 장을 띄우고 대하를 건너가신다. 네. 한 가지 이 PPT 강의안과 영상을 다 영상실에 다 놓고 가고 판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고 제가 시간 강의상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은 축지법만 쓴 게 아닙니다. 전신술, 몸이 도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신술, 몸이 갑자기 확 커집니다. 영신술, 유체에 이탈해서 돌아다니다가 또 몸에 들어옵니다. 마음대로 쓰시고 이런 것들을 솔방울로 착탄, 착탄은 수려탄, 또 총알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솔방울로 착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가랑잎 한 장을 띄우고 대하, 여기서 이 대하는 큰 강입니다. 가랑잎 한 장 타고 큰 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는데 김일성은 가랑잎 타고 큰 강을 건넌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인민혁명 군부대들의 대생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에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은 해방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 이끄신 항일무장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김일성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부대의 대생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에 더 견딜 수 없게 된 일제가 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했다. 이게 지금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북한에서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일본이 원자탄 두 대 맞고 무조건 항복했는데 김일성 때문에 김일성의 공격에 견딜 수 없어서 무조건 항복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 조국은 해방되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 이끄신 항일무장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그래서 우리 조국이 해방됐다. 그래서 김일성은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이민족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생일날 또 태양절 그리고 아리랑 체전 같은 데 나오는 이 마스게임 현장에서 보면 어떤 게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요. 여러분 잘 안 보일까 봐 쓴 겁니다. 거기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 우리가 그래서 김일성 민족이 된 거예요. 대를 이어서 우리는 그 집안에 충성하는 김정일 조선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성경의 맥락과 매우 비슷한 영적 흐름을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출애굽기 6장 7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이제 구원자가 되고 해방자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꼭 그런 흐름입니다. 김일성이 일제로부터 우리 해방시켰기 때문에 김일성은 조선의 해방자이고 구원자인 거예요. 그 집안이 아니면 북한을 이끌어 나갈 집안이 없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북한에 방문했는데 고려호텔에서 방문객들을 위해서 책을 팠는데 책을 사가지고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바빠서 못 읽고 나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었는데 그때 읽은 내용입니다.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라는 책 안에 있는 북한 사도신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네. 네. 이렇게 왜곡시켜서 이 김일성을 이제 우상화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김정일 우상화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북이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여러분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신문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언론과 신문이 있지만 북한은 노동당의 입장과 모든 것들을 노동신문에서 다 발표하기 때문에 북한 연구하는 분들은 노동신문은 거의 정말 절대적인 이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 대표하는 언론에서 1996년 2월 18일 날 이런 기사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 1996년 2월 18일이면 어느 시즌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1996년 떠오르는 게 좀 있으신 분 있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 들으셨죠? 수백만 명 굶어 죽었다고 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가 95, 96, 97년. 이 3년에 집중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겁니다. 그 한복판인 96년에 노동신문이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대표 언론이.
이북은 현재 천국이고, 다시 올려주세요. 이북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금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북 민중이 현재 천국을 지금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하느님이 있는 곳은 북한이고, 현재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은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에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 대표론의 공적인 발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공산주의가 무신론입니까? 유신론입니까?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에 남도록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다. 하나님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공산주의는 유신론이다. 하나님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물론,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회 박해하지 않는 나라를 보셨어요? 근데 지금 이 북한은 공산주의에서 이제 이탈을 한 겁니다. 김일성 우상화 신격화가 지나치다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발표를 하니,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이 볼 때 북한은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 배급 시스템 같은 거는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종교국가, 신정정치를 한다. 아니면 지금 세습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봉건 왕조 국가로 복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세습이 없습니다. 세습하면 계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94년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로 넘어갈 때 김일성 광장에 있는 마르크스 레닌 초상화를 철거합니다. 헌법에서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 이념 대신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은 껍데기는 공산주의라고 우리가 부를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건 정말 김일성 일가 우상화된 종교국가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은 어떻게 우상화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일찍이 10대에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서 정치와 경제는 물론 철학, 역사와 같은 사회과학과 수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 그리고 군사와 외교 등 모든 부문에 정통하시고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셨다. 네. 김정은이 28살에 국가지도자로 됩니다. 그런데 그 10대에 보통 정치, 경제, 철학, 역사, 사회과학, 수학, 물리학, 자연과학, 군사, 외교 모든 부분에 정통하고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우리가 한 분야를 깊숙이 연구하고 박사가 돼도 보통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입니다. 10대의 만물박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보겠습니다. 3살 때 총을 쏘았고 9세 때는 3촌에 10발의 총탄을 쏘아 목표를 다 명중시키고 100% 통구멍을 냈다. 사격선수들도 명중사격과 속도사격에서 원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3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해 8살도 되기 전에 구비와 경사지가 많은 부포장 도로를 몰고 질주했다. 9살 때는 방북한 외국 요투회사 회장 사장과 직접 요투 경기를 치러 김정은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21세기 우상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3살밖에 댁내 아이 있으면 운전석에 앉으면 그 다리가 브레이크, 악셀레터에 갑니까? 이런 택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냥 국가적으로 다 수용이 돼서 녹아지는 거예요. 김정은 지금 우상화 현장과 그가 현지 시찰 나갈 때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네.
해안도시를 방문했더니 끝까지 더 다가가서 환송하려고 물에까지 첨벙첨벙 들어가서 물속에서 손을 흔드는 겁니다. 이 김정은이 최근에 이제 섬 부대를 방문했더니 어떤 영상이 나왔는가? 이건 부산대 부산 동아대 강동환 교수님이 통사에 있는 영상을 제가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 탈을 잡고 최대 승리를 다해서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팔을 잡고 장제들을 향합니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풍랑 살아온 백길만이 아니라 적들의 전구가 마주 보이는 최전연 전방길에도 주저없이 오르시고 어슴없이 나서시는 인민의 어버이. 그의 모습에서 세계는 그 무엇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 옷 입은 거 보면 이게 뭐 따뜻한 봄날인다 여름이 아닙니다. 제법 날씨가 추우니까 제대로 된 옷을 다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 여자분과 아이는 아마 군인 가족일 수 있습니다. 아이까지 안고 날씨가 찬데 물속에 들어와서 영도자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북한 농부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북한의 우상화 실태를 조금 더 볼 텐데요. 노동신문 보시겠습니다. 네.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을 나섰던 김재경 동무는 눈이 둥그레졌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작원들의 살림집들에 불이 났던 것이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었다. 그간 농작원의 아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만 지붕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네. 여러분 불이 났는데요. 김재경 동무가 손자같이 들어가서 여기 김일성, 김정일 이 초상화를 들고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아직 못 빠져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깔려 죽은 겁니다. 김재경 동무는 이렇게 돼서 특별히 되면서 국가 영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라 평등사회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북한은 계급 국가입니다. 핵심계급, 동료계급, 그 다음에 적대계급. 이 3계층을 다시 또 50몇 개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적대계급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4년제 대학 못 가고 노동당에 가입 못 하고 남자들은 심지어 군대도 못 가고 사람 지금 못 받고 변방에서 그렇게 3D 업종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디 계급에 해당될 것 같아요? 저녁 예배까지 나온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많이 마시도록 여러분들은 적대계급입니다. 최하계층 중에 한 분들이 됩니다. 56성분으로 나눠서.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인 영웅적인 행태를 보이면 계급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나온 기사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아내와 자식을 선사태에 이르면서도 초상화부터 모셔내온 같은 농장 농장원 박종열. 사람들이 내민 구원의 손길에 초상화를 부탁하고 휘말려드는 물결 속에서 돈을 솟구치지 못한 평강궁 전동정동정당 농장원 차양미. 물속에서 자살나 따리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에도 초상화만은 손에서 놓지 않은 이천 기초식품공장 노동자 강형권을 비롯하여 수령, 결사, 옹위에 생명과 가정을 바친 사람들도 있다. 이번에 피해지에서 물이 빠진 다음 흙과 모래에 묻힌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물 한 점 스며들지 않게 비닐로 싼 초상화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기의 존재도 감높은 존엄과 행복도 수령, 결사, 옹의의 길에서 찾는 조선인민의 인생관이다. 마지막 두 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령, 결사, 옹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결사, 여러분들 결사 반대하죠? 죽음으로써 옹의 세우는 것. 수령을 죽음으로써 세우는 것이 조선인민의 인생관이고 이렇게 전인민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수령결사옹이죠. 김일성 사진입니다. 네, 결사옹이 줄여서 결사옹이라고 합니다. 평양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요.
네. 북한 청년들은 조밀 대결 전 조선 미국에서 결사 옹이 정신으로 총폭탄이 되겠다고 결의. 네. 여러분들 이슬람 자살 폭탄 테러 많이 보셨죠? 지금 북한도 이제 저렇게 청년들 풀어놓으면 이렇게 수령님을 결사 옹이하기 위해서 기꺼이 총폭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초상화에까지 목숨을 거나? 여러분 주체성을 연구해 보면 기독교적인 것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우 많이 흡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십계명이 있듯이 북한에서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어요. 74년도에 발표됐는데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 농부들의 생각과 행동을 다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고 나머지는 사람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나오는데 북한은 1조부터 10조까지 다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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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나가요. 혹시 더 자세히 이야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보문고에 가서 북한 바로알기라는 책을 구입하셔서 보면 됩니다. 제가 지은 책이고 대학생 교재로도 사용됐던 겁니다. 여러분 잘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상화에 대해서 3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위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유해야 한다. 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뭐 등등등 출판물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제일 마지막에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유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 김일성 사진이 있다. 김정은 사진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겁을 마치 수령님이 현현한 것처럼 이걸 정중히 모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보유해야 돼요. 만약에 이 오래사에서 이 컵이 금이 가거나 깨져서 버려야 될 때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처벌받아요.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처리해요.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에 와서도 같은 행동을 합니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의 민영원단이 내려왔을 때 그때 있었던 우리 1분 뉴스 MBC 뉴스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민영응원단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민영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김정일 장군님 용사 영대 모세 있어서 버스죠. 김정은 동남에다가 어떻게 모십니까?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왔는데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고 우리 장군 영상이 늦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어디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멋있어요. 어디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뉴스를 유심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프랭카들이 뛸 때 우리나라 경찰들이 올라가서 뛴 게 아닙니다. 민영원들이 직접 올라가서 뛰었어요. 우리 이어서 북한 상황을 좀 봅니다. 네, 사진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김일성 사진에 우리 동포들이 좋은 옷 입고 그 앞에 보면 꽃 화환이랑 꽃다발이 쫙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저 김일성 동상 높이가 23m입니다. 쭉 한번 보여주세요. 네, 김일성 일대기를 다 동상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김일성 동상 무려 3만 8천 개가 북한 땅에 널려 있습니다.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 동상, 쌍둥이 동상을 만들었는데 저렇게 쌍둥이 동상을 6쪽인가 8개를 만드는데 550억 원이 들었다고 외신에 나왔습니다. 그 우상화 비용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동포들 저렇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이 현지 지도 동선을 미리 파악한 후 휴식할 위치에 아버지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 주문 제작한 의자로 김일성이 앉은 후 유적지로 지정됨. 전철에도 수령님이 한번 앉으면 그 지역은 특별 관리해서 아무도 못 앉고 그 밑에 기념판이 붙는 겁니다. 수령님이 언제 앉으셨던데. 그 다음에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느티나무.
쳐다보면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수령님을 쳐다보면. 김정일이 김정은 후계자 교육시킨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둘이 같이 쳐다봤다고 기념물이 된 거예요. 이런 기념물이 북한에 14만 개가 넘습니다. 어떤 거는 김정일이 거기 산에 올라갔는지 산을 하나 깎아질러서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체수상탑 170m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무슨 탑이죠? 영생탑. 북한에 한 3,4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떠올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김일성, 김정일은 우리 인민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인민들 마음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노동신문에 어떻게 나가는가 한번 볼까요? 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김정일은 죽지 않았어요. 인민의 심장 속에서 영생하실 것이다. 영생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듯이 거기서는 수령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김일성 들어갔고 김정일 들어갔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실에도 초상화, 대합실에도, 호텔에 가도 초상화, 독서실에 가도 초상화, 산부인과 병원에도 초상화, 지하철에도 초상화, 집집마다 김씨 부자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네. 우표에도 김일성, 돈에도 김일성. 돈 잘 접어야 됩니다. 김일성 사진이 접히게 접으면 처벌받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세기와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지금 재판 붙고 논란이 된 건데 김일성 전기가 수천만 권이 북한에 널려 있는 겁니다. 네. 테레비에도 김일성. 네. 오래전 평양의 주체 사상탑 앞을 거니는 김일성의 모습. 한여름이 되자 사진 속 김일성이 더울까 봐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 네. 이게 지금 외신 기자들 앞에서 논란이 됐던 건데 제가 외신 기자들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주체상탑 앞에 김일성이 지나가는 사진인데 여름이 되니까 사진 속에 있는 수령님 더우실까봐 선풍기를 틀어놓은 거예요. 이제 미혹이 심해지면 이렇게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민족의 어버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네, 민족의 어버이신 위대한 수령이 누구예요? 김일성에게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김정일 동지께 최대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최대 영광을 누구한테 드리죠? 북한은 누가 받아요? 그 다음에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 영광을 드립니다. 김일성이 받다, 김정일이 받다가 김정일이 죽으니까 지금은 30대의 김정은에게 최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위대한 수령님들께 최대 영광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 만세. 네. 김일성, 김정일 주인은 바꿔 말하면 김일성 주체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 땅에서 이 말씀이 성취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령이 취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송을 우상이 받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름 그대로 사상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2007년 어드이런트 닷컴에서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습니다. 10대 종교로 주체사상이 채택이 됐습니다. 종교가 되려면 교주, 교리, 교인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교주 김일성, 김정일, 교리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 북한 전주민. 네.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고 함.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며 이를 부여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절대적임. 수령은 인민대중의 내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 영도자. 네. 이 구원론도 매우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그거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생물학적 생명이 있고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물학적 생명은 이제 죽으면 끝이고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을 통해서 받는데 이건 영원하다는 거고 이걸 주는 수령은 절대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그렇죠? 생물학적 생명이 있고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데 이건 영원한 거예요. 북한은 그렇게 가르쳐요. 생물학적 생명은 낳다 죽는 거고 사회정신적 생명은 수령님을 통해서 얻는데 이건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시 올려주세요. 마지막 두 번째 줄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내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수. 쉽게 말하면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한 몸이 돼서 교회는 몸이죠. 성도들은 북한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수령님은 머리고 인민대중은 몸이고 머리가 지시하면 수령은 하는 거예요. 인민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론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띠는 거예요. 최근에 김일성 회고록 뭐 그 책 8권인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뭐 20몇만 원이라 그래요. 회고록 판매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소송이 들어가고 막 이제 재판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김일성이 자기 본 이름 맞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본명이 김성주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안 배운대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김일성은 가짜 이름이에요.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했던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몇 개가 있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11명의 김일성의 행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그 중에서 좋은 거로 다 골라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한 게 김성주예요. 33살에 소련군 초급 장교였던 김성주가 스탈린한테 낙점을 받고 들어올 때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이 김일성 이름으로 행했던 좋은 것들을 다 자기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우스운 얘기가 나오나. 어떤 거는 같은 날 양쪽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김일성의 이 막 우상화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떨어진 거리에서 동시에 한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 김일성은 축지법을 쓰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김일성 회고록을 지금 남한에서 팔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다시 올려주세요. 김일성은 자기 이 삼형제가 주자 돌림입니다. 둘째 동생은 김철주. 20살이 안 돼서 일찍 죽었어요. 셋째 동생이 김영준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1920년 한국 나이로 102살인데 이 사람은 진짜 친일입니다. 일제시대 때 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 통역병을 했어요. 통역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일본 앞잡이들이었어요. 군인과 순경 앞잡이들. 그런데 뭐 북한이 친일을 청산했다고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김일성 정권은 이승만 대통령 정부보다 훨씬 더 친일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충성 맹세하면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 김용준 어디까지 올라갔냐? 내각 총리를 하고 김일성 바로 다음인 부주석까지 했어요.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 같이 오산학교 교장이고 그렇게 민족운동가는 마지막에 끝까지 자기한테 협조하지 않으니까 이런 항일운동가를 거꾸로 친일로 몰아서 죽였어요. 지금 이 김일성 회고록을 지금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잘못된 말들이 막 돌아서 우리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 내재적 정금법 송도유 씨가 이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 북한을 연구할 때 북한에서 연구하는 것처럼 북한 내부에서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김일성 우상화 교과서 내용 우리가 그대로 안고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김일성 회고록이 출판이 되면 각 도서관마다 다 비치가 되고 책값도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20몇만 원이에요. 전집이.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만약에 이제 아이들한테 초중고에서 학습 문제 내고 선생님들이 성향에 따라 이런 걸 시키면 좌성향된 거나 좀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갖고 있거나 그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2011년 대법원에서 이적 출판문이라고 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 놓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통일교보다 더 심각한 이단이 주체상교인 겁니다. 그 다음이요. 네. 네. 북한 끊이지 않는 기독교 탄압, 성경 갖고만 있어도 공개 처형. 통일연구원은 인권인급에서 2020에서 2018년 평안북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두 명이 공개 처형 총살됐고 2015년 황해북도 길성 포항에서도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성 두 명이 공개 재판을 받은 뒤 처형 사형됐다고 네. 전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2020년 작년에 북한 인권백서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인권백서 못 만들게 해가지고 지금 못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커요. 근데 지금 국민일보 내용입니다. 작년 내용인데 작년에 나온 백서에서 성경 소지했다고 두 명이 총살됐어요. 여러분들 성경 마음 놓고 갖고 다니시죠? 우리는 큰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걸로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여성 두 명이 전도했다고 사형됐어요. 이게 지금 북한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요. 네. 성경책을 소지한 게 밝혀지면 가족까지 밤에 몰래 끌려가곤 한다고 전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네. 백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종교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북한에 공개된 일부 교회 역시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대외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네. 우리 기독교 박해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유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은 모두 재판에 처단 사형해버렸고 종교들은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2년 김일성의 사회안전부 아달교시. 62년에 집사 이상 처형하면서 김일성이 내린 교시입니다. 여기 집사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북한에 계셨으면 순교하셨습니다. 네. 우리 MBC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북한 연구원 망명 기독교인들 생체실험 대상. 북한의 기독교 신자들이 살인가스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핀란드로 망명한 자강도의 강계미생물연구소 소속 연구원 47살 이모 씨는 한해 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살인가스와 성능 강화 시험에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 이 씨는 생체 실험의 실험 대상은 주로 정치범 수용소의 정치범들과 정기 기독교인들이며 강계연구소 지하 2층에서 이들을 유리가스 속에 가둬 살인가스 실험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실험 데이터를 15기가 분량의 USB에 담아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비공개 보고된 생체 실험 증언과 거의 일치한 내용이며 북한은 자강도를 포함해 7곳의 세강 무기 개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지금 이런 유리관에다가 정치범들이나 기독교인 집어넣고 가스 실험해서 살인가스 넣고 해서 몇 초가 지나면 어떤 반응이 있고 몇 분이 되면 어떻게 죽고 다 조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USB 자료를 담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요새는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 정보를 갖고 나오면 그게 돈이 되는 걸 아니까 갖고 나오는데 제 생각에 이분은 남한으로 오면 위험하니까 아마 핀란드로 가신 것 같아요.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강도의 강계미생물연구소에서 한 해에 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살인가스와 탄저균 이런 이제 생화학 시험에 실험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 생체 실험의 실험 대상은 주로 정치범들과 정치범들과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200여 명이면 절반을 치면 한 해에 기독교인이 100명 이상 자강도 미생물 연구소에서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자강도를 포함해서 7곳의 생화학 무기 개발 연구소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200명씩 죽였다고 하면 1,400명 아니에요? 절반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약 7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 생체 실험 대상으로 죽어나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범 수용소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에 불 꺼주시고요. 참 어려운 영상이지만 우리 북한 기독교인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들어가 있고요. 정말 우리가 정확히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탈북민들이 만든 영상을 함께 우리 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린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저 하늘 너머엔 정말 꿈같은 세상이 있어. 수용소 주변에는 축창이 박힌 함정이 많이 있다. 군인들이 24시간 감시하며 도주자는 경고 없이 사살한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 돼지 먹이 맞아 서로 먹겠다고 싸운다. 나 역시 배가 고파 소똥에 막힌 옥수수알도 꺼내 먹어야 했다. 부주자 한 명이 차에 묶여 바닥에 질질 끌려왔다. 뒷머리 등가죽이 다 벗겨져 너덜거렸고 그 자리에서 곧 죽었다. 이름은 이영철이다. 변초를 한 사람은 나무에 묶여 골통으로 일부짓다가 죽었다. 탈출하고 남은 가족들은 이렇게 굶겨서 죽인다. 엄마와 자식을 함께 매달아 놓은 것도 봤다. 군의관은 산 사람으로 수술 연습을 한다. 팔다리를 잘라도 마취를 안 하고 비명 소리 때문에 걸러도 입을 틀어막는다. 여자는 정말 불쌍하게 죽는다. 가슴이 도려지거나 자궁에 삽자루가 박혀있는 시신도 봤다. 정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죽는다. 채식성을 가진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태아는 개먹이로 던져지고 여자도 바로 끌려가서 죽었다. 산부가 직접 산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 밟아 죽인 적도 있다. 당시 28살이던 그 여자는 전기고문으로 까맣게 타죽었다. 젊은 여자들이 군영견에게 산채를 잡아먹힌 것도 봤는데 당시엔 그런 게 흔한 일이었다. 죽음이 불쌍하다. 보시오. 우리가 동물을 죽여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한 탈북민의 증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한번 좀 사진 좀 보여줄까요? 네. 이것이 이제 그분이 얘기했던 그림입니다. 이 등어리가 다 화상으로 얼그러져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렸을 때 불고문을 당한 겁니다. 두 다리와 두 팔을 천장에 묶고 밑에 불을 뗀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불길이 별로고 펄쩍펄쩍 뛰니까 쇠사슬랑으로 정육점 가면 쇠사슬랑 있죠? 고기 널어놓는 거. 그걸로 아랫배를 찍어서 고정시킨 거예요. 불길이 못 피하게. 그래서 그냥 기절한 겁니다. 눈도 보니까 자기는 대소변에다 방류했고 사탕 냄새가 진동하고 간수들은 방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때 펄쩍펄쩍 뛰면서 쇠족쇄하고 뛰어가지고 살이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랑 같은 청년이니까 이제 온돌방에서 같이 대담을 하는데 자기 이렇게 내려서 양말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흉터가 그냥 다 있어요. 그때 고문 받으면서 막 몸부림치다가 쇠족쇄에 살이 다 찢어져서 나왔던 상처예요. 제가 우리 북한 농부들 살려달라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하루라도 빨리 통일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불고문 얘기 듣고 수용소에서 있는 전기고문 얘기 듣고 제 기도 내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가스레인지 켜면 불 나오죠? 거기 손바닥 한번 넣어보세요. 1초가 짧습니까? 저는 하나님 지금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1분도 깁니다. 1초도 길어요. 속히 노인받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있는 줄 아세요? 대부분 적게 잡아서 뭐 8만에서 12만 막 그러는데 저희가 태영호 공사를 초청해서 강의 들었더니 그분이 22만이라고 그랬어요. 3년 전인가. 최근에 나온 북한 전문 매체에 봤더니 23만 2천 명, 23만 4천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북한 인구의 약 1% 정도가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북 인육 먹은 남자 공개 처형, 자녀 아사 아내 가출, 여인 유괴 살해 후 농민시장에 돼지고기로 팔려다 적발. 이건 고난의 행군 시기 96년도에 나왔던 로이터 통신인데 시간관계상 제가 제목만 읽는 겁니다. 굶어 죽을 때 인육 먹은 사태가 많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탈북민들한테 물어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얘기하실 겁니다. 심지어 너무 허기지니까 착취가 일어나서 지나가는 개를 잡아먹었고 닭을 잡아먹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자식인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카나다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북민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끝나고 나온 다음에 나온 외신 뉴스를 보겠습니다. 카나다 의회 인권분과위원회에서 증언. 4일 미국의 대중국 라디오 희망지성 국제방송에 따르면
탈북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캐나다 의회 인권문화위원회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을 증언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실종됐던 김 씨는 북한의 제18 집중형 강제 수용소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다가 탈북했다고 한다. 집중영에서의 생활은 배고픔과 구타, 죽음의 연속이었다. 배급은 늘 밀가루에 소금을 조금 넣은 죽이었고 각가지 죄목으로 공개 사형이 이루어졌다. 수감자 사이에서도 계층이 있어 다른 수감자들이 뱉은 침을 강제로 삼켜야 하는 모욕도 당했다고 김 씨는 전했다. 20년 이상 모범 생활을 한 끝에 김 씨는 2001년 아이들과 함께 석방됐다. 그러나 2년 뒤 아이들은 마을을 휩쓴 홍수에 실종됐고 아이를 찾다 지친 김 씨는 2005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식당에서 일하던 김 씨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까봐 항상 조심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 북한으로 후송된 김 씨는 다시 집중영으로 보내졌다. 그는 2008년 집중영에 있을 때는 상황이 더 악화돼 있었다며 아들을 죽여 돼지고기로 속여 판 엄마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고열을 앓던 딸을 살해한 뒤 먹었다는 죄로 사형이 된 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증언했다. 김 씨는 이후 가까스로 집중영을 빠져나온 뒤 브로커를 통해 라오스로 도망쳤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캐나다의 시마리오 실바 의원은 이 증언은 인권분과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비극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희망지성 국제방송은 전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받고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 객관적인 국제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민주화 지수입니다.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167등으로 민주화 지수 세계 꼴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경제자유화 지수 180개국 조사했는데 북한이 180등으로 꼴등을 했습니다. 언론자유화 지수 180나라 조사했는데 북한이 180등으로 꼴등을 했습니다. 세계노예지수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1등을 했습니다. 전세계 노예지수 1등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박해지수 작년 올해 북한이 1등입니다. 작년 올해만이 아닙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연속 북한이 기독교 박해지수 1등입니다. 국가를 보면 2등부터 9등까지는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 가장 강력한 기독교 대적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가 쫓아올 수 없는 20년 동안 1등한 종교가 김일성 주체사상교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대적하는 종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기도 없이 주체사상이 무너지겠어요? 기도 없이 복음 통일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했는데 그 이런 종류는 귀신 쫓는 종류예요. 귀신의 어마어마한 대왕이 주체사상급이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슬람보다 더 기독교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게 주체사상교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넘어서 복음 통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체사상이 남한까지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어서 거꾸로 통일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 강도 만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 맞고 옷 벗겨주고 다 빼앗기고 거의 죽어가는 것을 버리고 갔는데 제사장이 레위인이 피해서 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이었기 때문에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이 개 취급했어요. 보면 재수없다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다가
떠났다가 되니까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잘 돌보아달라고 하고 돈이 더 되면 더 갖다 주겠다고 하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질문했던 율법학자에게 되질문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한 거예요. 우리 말씀 좀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가족, 같은 교인, 친척, 동네 사람한테 잘하는 게 이웃사랑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설명은 다르세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랑 사마리아 사람이랑 같은 동네 살았겠어요? 어쩌면 자기를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본 적도 없고 처음 만났고 혹 나하고 어떤 관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사람 내가 도와줄 때 나는 그의 이웃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김일성 주체상이라는 강도 만나서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는 북한 동포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봤잖아요. 21세기에 북한 동포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체상보다 더 악랄하게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고 이렇게 인륜을 짓밟고 사람을 동물보다 더 못하게 죽이는 그런 나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좋은 거는 다 꿀등이고 나쁜 건 다 1등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체상이라는 최악의 강도 만나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북한 농부들의 이웃이 되겠냐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 마지막 다시 올려주세요. 알았지가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근데 어떻게 북한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탈북민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 탈북민들에게 여쭤봤어요. 남한이 공적으로 보낸 거, 뭐 여러 가지 재단에서 보낸 거, 제가 만난 탈북민 가운데서는 그거 받은 적 있다는 분이 한 명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여러분,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이 북한에다가 가족들에게 송금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요새 화교 계정이 잘 발전돼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브로커가 있어서 남한 계정에다 보내면 그것이 중국 화교 계정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100만 원 보내면 30만 원 커미션 띄고 70만 원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중국 휴대폰으로 확인 전화까지 해줘요. 받았다고. 요새는 이제 이거 받으면 처벌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위험수당이 더 붙어서 커미션이 50만 원까지 늘었다.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우연히 탈북민 할머니가 자기 딸하고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우연히 옆에 있다가 들었어요. 중국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돈 받은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니야. 교회가 보낸 거야.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 두 번째로 이 할머니가 딸한테 이제 너 점치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제가 북한에 점쟁이 있는 거 알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실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부활절, 성탄절, 구정, 추석 때 우리가 섬기는 탈북민들에게 가족 송금하겠다 그러면 돈을 전해드려요. 우리 돈 아니죠. 주님의 돈이죠. 그럼 그분들이 송금하면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 지역교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북한 돕기 집촉, 북한 분들 집촉 돕기 운동 하면 좋겠어요. 살아있어야 복음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적으로 보내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으니 확실하게 한국교회가 도우면 나중에 문 열렸을 때 복음이 잘 들어가겠죠?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혹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오게 가졌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추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고개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제 초대교회의 박해가 막 시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까지 막 피난을 간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일의 특심이어서 이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밝은 빛이 비치니까 실명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빛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주님 누십니까? 하늘에서 빛이 말을 합니다.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단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 못 박았습니까? 사울이 면류관 가시 면류관 씌웠어요? 사울이 창으로 옆구리 찔렀습니까?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게 만약에 칼이라고 합시다. 누가 와서 제 배를 쿡 찌르면 제 입이 아! 몸이 찔렸는데 입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몸이고 나는 머리야. 난 한 몸이야. 네가 성도들 핍박할 때 그거 나 핍박한 거야. 네가 성도들 감옥 가두면 나를 가둔 거고 네가 성도들 고문하면 나를 고문한 거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세요. 지금 북한 동포들이 불고문 당할 때 예수님이 함께 불고문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을 때 북한 동포들이 수용소에서 그렇게 맞아 죽고 굶어 죽을 때 예수님이 함께 맞아 죽고 굶어 죽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렇게 못 느끼세요. 우리가 훗날 예수님 앞에 다 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북한에서 굶어 죽어갈 때 네가 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었다. 내가 예수 믿다 발각돼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생체 실험당하고 성폭행당하고 맞아 죽을 때 네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북한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팔려다니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닐 때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어갈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내가 수용소에 갇혀서 이렇게 맞아 죽고 고문당하고 처절한 삶을 보낼 때 수용소가 해체되도록 네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내가 중국 땅에서 도망다니고 팔려다니고 인신매매당하고 강제결혼당할 때 우리 북한 동포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탈북민들이 남한 땅에 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돈을 모아서 나를 남한 땅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리고 고맙다고 우리를 품에 꼭 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복음 통일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요. 제가 왜 이렇게 대답하는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생겼던 탈북민 할머니 가운데 자녀가 많은 분이 있었는데 북한에도 자녀가 있고 남한에도 같이 탈북한 아들, 딸이 있어요. 또 카나다까지 간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명절 때가 되면 음식을 대접하는데 명절 잔치를 제가 명절 때도 이분을 보면 이게 눈치가 보여요. 왜냐하면 이분 딸이 한 명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요. 명절 때 좋은 음식 먹으면 엄마가 얼마나 자기 딸 생각이 나겠어요. 한국에 있는 아들, 딸이 돈이랑 좋은 옷 갖고 와도 이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어머니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다 필요 없어. 수용소에 있는 네 동생 빼와. 이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통곡을 하시는데 아무도 물어볼 수 없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겠어요. 아는 사람 통해서 전갈이 왔는데 수용소에 있는 딸이 죽었다는 전갈을 받은 거예요. 방성대국을 하는데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예배를 드렸는데 가장 핍박받는 땅, 그 땅 북한. 여러분들 예배 목숨 거십니까? 그분들은 예배 드리려면 목숨 걸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역교회하고 소식이 났어요. 그 목자가 교인이 다섯 명인데 발각되면 다 잡히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한 명씩 가서 같은 예배를 일주일에 다섯 번을 드리는 거예요.
한 명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2번 신자 만나서 예배드려주고 3번 신자 만나 예배드려주고 함께 모여서 걸리면 다 붙잡혀가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큰 은혜와 특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농부들이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우리 차례 메시지가 북한으로 송출된다 그래서 북한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한테 전화해서 극동방송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래요. 극동방송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징어 메리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새벽에 들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아주 잘 들린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에까지 나가서 설교를 듣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장애인 아이가 있으면 엄마의 마음은 늘 거기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핍박받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 지하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반응 바라시는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 북한 농부들 자유롭게 예수 믿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소원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 없으면 되겠어요? 진정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막내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좋은 일 있으면 저보다 더 기뻐하셨고 저한테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어머니 우시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핍박받는다는 북한 땅 동포들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하면 그게 정말 우리 주님 제대로 사랑하는 거 맞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성경은 우리에게 핍질적인 책임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우리 이 말씀 올려주세요. 여러분 구약에는 기업무를 자가 있어서 한 가문이 망할 때 되면 가장 가까운 핏줄 친족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봉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북한 동포들 구원하는 일이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중국 교회가 책임져요? 미국 교회가 책임져요? 남한 교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제가 극동방송 갔더니 PD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언제 통일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한국교회 학위에 달렸습니다. 저는 분단 50년 때 통일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희년입니다. 우리 북한 농부들 자유케 해주세요. 넘어가더라고요. 분단 70년이 됐을 때 바벨론 70년 포로생활 끝났는데 우리도 70년에 끝나게 해주세요. 금식하며 집회하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절절히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연도가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거 가고 싶을 때 재수했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삼수했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실력이 쌓여야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쌓여야 될 텐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제가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원이 예수 믿고 탈북을 했어요. 남한성 교사님 만나서 탈북해서 이 하나원에 있으면서 날마다 새벽기도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출소가 이제 기간 맞추고 나와서 남한교회 예배드리는데 너무 감격스러웠대요. 일정 기간에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는 공교롭게 담임 목사님도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대표 기도하는 분도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너무 실망이 돼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교회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있으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시간 더 있으면 목사님도 설교하고 대표 기도하는 분도 기도하려나 보다 하고 더 있었더니 기간이 지나도 동일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울면서 따졌대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 더 있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원통하냐? 나는 더 원통하다.
네가 원통하면 네가 신학교 가서 네가 목사가 돼서 네가 북한 구원을 위해서 설교하고 네가 기도인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졸업을 했어요. 지금 목회를 하세요. 남한교회 북한성도 같이 하는 교회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중국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탈북민이지만 위험하지만 가서 탈북민 양육사역과 구출사역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 공안에 그 구출조가 붙잡혀서 재판도 받았어요. 저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한 6만 교회가 주일 예배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분이 그 기도 가운데 꼭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전 성도들은 아멘하게 해주세요. 해외 6,500 교회가 주일 예배드릴 때 하나님 대표 기도하는 분이 그 기도 가운데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을 위해 꼭 기도하게 하시고 교포교회 성도들이 아멘하게 해주세요. 어저께 토요일에 차례 기도할 때도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북한 농부들이 얼마나 더 예수 못 믿고 지옥 가야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워낙 기도 안 하니까 이제 거꾸로 주체상이 남한까지 다 흔들흔들흔들 해가지고 남한까지 뒤집어질까봐 염려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영적전쟁에 무승부는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씨름은 2000년 전에 그 씨름은 레슬링이라고 NIV에 되어 있는데 역사들끼리 역투사들끼리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 당시 권투나 레슬링이 없으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싸움 붙이고 엔터테인먼트를 한 거예요. 싸우다가 한 명이 죽든지 안 죽어도 일으키면 죽이는 거예요. 그 싸움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비유한 거예요. 주체상과 한국교회가 계속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영적전쟁은 그런 싸움이에요. 누군가 한 명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한국교회 외에는 주체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점이 무너지고 남한을 침투된 것까지 빛 가운데 나와 드러내서 스스로 번뇌려서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셔야 돼요. 로마서 말씀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그가 동족에 대한 마음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선교제에 갈 때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 받지 않으니까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북한 농부들이 저렇게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동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옥 갈지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린 거예요. 이방인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자기의 피지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도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원리이고 영적 책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기도입니까? 천당과 지옥이 영원한 건데 어떻게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있겠어요? 하지만 동족권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 이사야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금식한다고 하는데 그거나 역겨워. 너희들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흉악으로 결박했던 것들 다 풀어주면서 금식해. 멍에의 줄을 끌어줘. 압제했던 것들 다 놔줘. 멍에 꺾어줘. 풀어줘. 그러면서 금식하면 내가 기뻐해서 받을게. 오늘 여러분들 소원 가지고 금식기도 많이 하시죠? 어려울 때 돌파하기 위해 금식하시죠? 그때 저는 여기에 가장 적절하게 해당되는 게 북한 농부들 같아요.
북한 동포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멍해의 줄을 끌어주십시오. 정치범 성수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해주십시오.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는 주체상의 모든 모해가 꺾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하며 받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동족 살리고 한국교회가 바로 되고 부흥하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체상 본점이 무너지면 남한에 있는 모든 지점들도 함께 드러나고 무너질 걸로 믿습니다. 우리 짧은 북한군 금식상의 영상 지난 거지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기도 제목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십시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당신을 찾으십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한반도를 고쳐 주소서.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금 대한민국은 결정적인 교차로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로에서 기도할 당신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길,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리라.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나라 선교한국 이루소서. 주체사상 세계 10대 종교 김일성 주체사상 최악의 인권유린에서 3대 세습 독재에서 살려야 합니다. 주님, 북한 영혼 구원과 복음 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한국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생명을 드려 기도할 당신을 기도자로 부르십니다. 네, 끝 됐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여름과 겨울에 4박 5일 금식상회 하는데 그때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한목 이 기도문입니다. 함께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이 기도문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늘 월간 지자사미를 드렸습니다. 제2페이지에 보면 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주님, 북한에 억류된 남한 국적자 6명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됨으로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이 풀려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모두 풀려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종식됨으로 북한 전역에 있는 3만 8천 개의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조상아들이 철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국민적인 김씨 일가 우상 숭배 죄악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와 한빛 줄인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이 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 오늘 나누어드린 이 월간 지저쌈이 기도 소식지입니다. 제일 뒷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사용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많은 곳에 가서 특강을 할 때, 수련회 때 가서 또 중고등학생 어린이들한테도 가서 할 때 자유롭게 북한 농부들이 예수 믿는 복음 통일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할 사람은 손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손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북한 농부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는 복음 통일될 때까지 주체상 이 잘못된 우상화된 체제가 무너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금식 기도하실 분들 또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 결단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제 특강할 때 우리 새끼 밥 먹을 때마다 요새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 수많은 기아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식사기도 하루에 세 번 식사기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우리 북한 농부들도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정부가 배급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같이 우리가 봉독한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요.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이어서 계속 우리 여기서 기도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금식이 주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 하나님 우리가 북한 농부들을 돌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피눈물이 있는 그 북한에 우리의 눈물이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북한 농부들 우리에게도 마음에 큰 근심과 끝이 않는 고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이 주십시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새 끊어진 자를 원하는 바라고 했던 사도 바울에 우리 북한 농족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북한 농부들의 휴강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몽의 줄을 끌어주십시오.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믿고 지옥에 있는 적당의 모든 마귀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지않아. 아버지 동족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로 북한 농부들 다 예수님 믿고 지옥에 북한에 무너지게 하시고 이것과 함께 남한까지도 적당히 가는 모든 세상과 사람들도 정체가 되더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면을 스스로 부대라여 파명할지않아. 아버지 그 소리가 북한 농부들 다시 한국의 조국 대한민국도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게는 은을 주고 아버지 동족권의 이득을 감당하는 아버지 동족을 나의 빛을 내리는 이에게 이제 아버지 집에 생각하는 아들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하고 핏줄에 대한 책임 다하지 못한 것 있다면 떠올리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북한 성도들 고문당할 때 불고문당하고 생체실험당할 때 피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눈물이 있는 그 북한 땅에 우리의 눈물이 함께 있고, 하나님 이 주체성을 무너뜨리고 사망권세를 무너뜨리고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며 주님의 흐르는 눈물을 우리의 팔소매로 닦아드리고 북한 땅을 복음화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북한 동포들의 복의 줄을 끌어주고 정치범 성수의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며 북한 동포들이 예수 못 믿고 지옥게 하게 하는 김일성 주치상의 모든 망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북한 동포들이 다 지옥 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스스로 영광을 도적질하고 이제 남한 땅까지 접근하려고 하는 모든 주치상의 정체가 빛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스스로 분열하여 서로의 칼날에 패망할지어다. 하나님 북한에 갇혀있는 남한 선교사 세 분 또 탈북민 포함한 국적자 6명 모두 한국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동상과 조상화가 다 철거되므로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제약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북한 땅 방방곡곡 이제 하나님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도 이제 자유롭게 예수들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나가 만방의 예수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회개 집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영적 전쟁에서 주체상의 실체를 알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 섬기고 수고하시는 박병계 목사님, 안희한 목사님 주께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집회를 섬기는 송촌 우리 장로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아멘. 주의 뜻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교회와 민족이 사는 거룩한 회개 집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동역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